부산의 서핑 성지, 바로 송정해수욕장인데요. 송정해수욕장은 파도가 잔잔하고 수심이 깊지 않아 입문자부터 중급자에게 서핑의 메카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서핑을 떠나볼 텐데요. 그 전에 서핑이 가능한지 서핑지수로 알아볼까요? 서핑지수는 안전한 서핑을 즐길 수 있도록 파고, 파주기, 파향, 풍속 등의 해양 기상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매우 좋음부터 매우 나쁨까지 5단계 지수로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송정해수욕장에 서핑지수를 제공하는데요. 자, 풀뿌리 해양K에서 레저바다를 보시면 서핑지수가 좋음입니다. 좋음은 파도가 해안선의 수직 방향으로 잘 들어오고요. 바람이 적당히 불기 시작하고 수온도 서핑하기 쾌적하다고 하는데요. 초급자에서 중급자가 서핑 즐기기 좋다고 하니 망설일 필요가 없겠습니다. 단 서핑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교육과 실습을 받아야 하고요. 충분한 준비 운동은 기본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생활해양예보지수에서 서핑지수를 참고하세요.